네, 승준 아빠입니다. 안녕하세요. 저기 지금 보이시는 것은 지금 잔대거든요. 우리 잔대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보면 TV에서도 보면 종종 나오는 잔대. 그 잔대가 지금 이겁니다. 지금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입을 한번 만져보면 제가 만져봤는데 입이 꼭뭐 털이 뽀송뽀송한가 이렇게 느낌이 말랑말랑하면서 눌러져요. 이게 지금 폭풍 눌러져요. 이게 쿠션이 있는 것 같이 눌러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위에 지금 이게 지금 아직 어린가 지금 순도 올라오고 있고요. 보면은 순이 위쪽이 좀 빨갛게 이렇게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위에도 뭐 돌밭을 지금 푸고 있는데. 줄기를 잘라보면 하얀 진액이 나온대. 아, 근데 잔대는. 아, 줄기를 네. 네. 이게 지금 제가 아는 것은 이게 뱀독 있잖아요. 뱀한테 물렸을 때그 뱀독을 푸는 유일한 그 약초라고 알고 있습니다. 얘가 뱀독을 푼대요. 다른 약초들은 뱀독을 풀지는 못하거든요. 뭐 물렸을 때뭐 이렇게 찍어서 뭐 한다고 해서 뭐 그게 치료를 해준 건 아닌데 얘는 치료를 한답니다. 이파리 하나 뜯어볼까? 하얀 진액 나온가? 잎에 한번 뜯어보십시오. 줄기도 뜯으라 했는데 얘는 하나니까 이파리 하나만 뜯어보자. 오! 오! 나쁜가? 하얀 진액! 오, 오! 잠깐. 오, 진액이 엄청 나온다. 눌러보시오. 휴! 응, 하얀 거. 좋죠. 이게 지금 하얘죠, 지금. 카메라 성능도 좋으면 좋을 텐데, 지금 하얘가지고, 손에 이게 지금 하얗게 묻었습니다, 제 손에. 보여드리려고.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 보면 보통 이게 여기도 하얗게 하얀 나왔어. 진액이 내가 나온 지금 것은 뜯은 게. 보통 먹을 수도 있고 몸이 좋다고 알고 있거든요. 자, 이 잎사귀를 하나 하고. 자, 그러면 이 잔대도 효능이 뭐 많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잔대는 독소배출하고 여성질환 개선에 탁월한 효능이 있대. 독을 풀어주는 힘이 강해가지고 여러 가지 독으로 인하여 생기는 질병에 좋은 효과가 있대. 이 잔대가. 우리 저번에는 층천잔대 보여줬잖아. 층천잔대는 얘보다 훨씬 더 가늘어. 대가. 얘가 좀 두껍구나. 그리고 층천잔대도 그렇지만 이 잔대는 초롱과에 그 꽃이 피어. 이렇게 초롱이 꽃같이. 그리고 얘는 여러 해살이 풀이고 잔대는 뱀독, 농약독, 중금속독, 화학약품 등 온갖 독을 푸는데 힘이 있는 약초고 옛 기록에도 아까 자기가 얘기했다시피 독을 푸는 약초는 100가지 독을 푸는 약초는 오직 잔대뿐이래. 뱀독이 아니라 100가지 독이었어. 100가지 독이었어. 뱀독이 아니라 100가지 독을 푸는 아. 약초는 오직 잔대뿐이라고 했고 전통 한의학에서는 잘 사용하지는 않은데 민간에서 매우 귀하게 쓰이는 약초이고 맛있는 산나물이래. 먹어도 되는 거잉? 지금도 이게 연해가지고 나물이 맛 괜찮을 것이 같고요. 잔대의 성질은 차고 맛은 달대. 그리고 더덕처럼 양념을 해가지고 구워서 반찬으로 해먹으면 맛도 뭐 뿌리 그리요? 더덕구이 해먹은 것처럼 지금 왜 맛도 일품이고 자주 먹으면 살결이 고와진대. 그리고 살도 찌고 힘도 생긴대. 또 가래를 삭히고 기침을 먹게 하는 효과가 매우 좋대. 그리고 먹는 방법은 잔대 뿌리를 말린 것을 물에 푹 달아갖고 주기적으로 마셔주면 해수나 천식이 사라진대. 그리고 여자들은 산후풍에도 좋은 효능이 있고 산후풍으로 뼈마디가 쑤시고 아플 때는 잔대 뿌리 말린 것과 함께 가물치를 푹 고아서 그 물을 마시거나 늙은 호박을 속그 씨를 파내고 그 안에 잔대를 가득 채워가지고 푹 고아서 물만 마시는 방법도 있대. 그리고 이외에도 산후풍 외에도 자궁염, 생리불순, 자궁출혈, 온갖 부인병의 효력이 크대. 그러니까 잔대는 여자들한테 좋은 약초구나. 이게 뿌리가 약인데 얘는 어차피 나무는 어차피 제 식용으로 가능하고 그렇지. 근데 뿌리 여우도 연한 것은 나물로도 먹는가 봐. 지금 되게 연하네. 이게 되게 연하고 지금 인자 올라오고 그렇지, 이건 애기라고 봐야지. 그렇지. 이건 지금 크고 있는 상태라서 그럼. 뿌리를 캐 이런 건 캐면 안 됩니다. 아유, 뿌리를 아마. 캐는 우린 아니고 캐진 않아요. 예 보고 그냥 나 지렁이 나올까 봐서 모담. 저번에 그저마 보여준다고 했다가 깜짝 놀랐어. 자 이상 잔대 효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또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